아름다운 분들로 만나셨네요. 아침부터.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저 인도에서는 럭키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살아서 아, 외국인이 한국말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색하죠? 아, 알아들을 수 있죠? 네. 못 알아들으면 제가 인도말 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늘도 제주도 이 여행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아, 오늘 어디 가신지 아시나요? 제주도의 보물. 저는 정말 영천수. 여기 가면 영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영천수가 영이 나온 곳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다 같이 가면서 이 제주도의 보물 영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파이팅 해볼까요? 네. 자, 출발해봅시다. 출발! 우리 귀했던 화산섬 제주.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섬을 지탱해온 것은 바로 용천수였습니다. 땅에서 솟아나 제주 사람들과 함께해온 생명수. 섬의 생명이자 제주의 삶 그 자체였던 용천수를 만나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샘솟는 안덕면. 이곳에는 어떤 산물이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장고천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니, 여기가 되게 신기하고 그 제주도의 보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영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영천수가 영이 나는 곳이 아닌가요? 영천수, 영이 나는 그 물이 아니고 네,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긴 한데 소사,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영천수라 그러죠. 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선생님인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은요, 이곳은 창고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렇게 우리 제주말로는 괴라고 그러죠. 창고 모양의 이렇게 동굴처럼 생긴 곳이 있죠. 여기 이런 곳에서 물이 흘러서 하천을 이룬다 해서 이 창고천은 우리 제주에서 유수구간, 상시유수구간, 그러니까 늘 물이 흐르는 구간으로 6.2km를 이제 하류까지 흘러갑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던 곳이지만 최근 들어 생활폐수로 오염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용천수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천여 개가 넘는데요. 천 개가 넘어요? 네, 천 개가 넘어요. 천 개가 넘는데 근간에 뭐 개발이니 뭐 하면서 거의 한 600개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600개가. 또 어떤 그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용천수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 개발하면서 매립도 해버리고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한 600여 개가 이렇게 남아있죠. 예. 그 우리 용천수가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선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는 첫째 중요한. 예. 제주 삶의 구심점 용천수. 샘물이 나는 곳엔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용천수가 있기에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 땅으로 나는 물. 자연이 주는 물인 셈이죠. 여기는 이제 그 안반이 좀 연합니다. 연해서 뭐 빗물에 패이거나 용천수에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뻗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은 하나의 놀이거리가 되는 거죠. 그냥 동네에 물놀이하기 좋은 곳이 용천수다라고 해서 전 저희 동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용천수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역시 자연의 신비로움이 진짜 자연의 그 위대함 그런 게 진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예,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예, 기쁩니다 이 순간이. 용천수는 눈 또는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어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입니다. 당이 있는 남쪽에 있는 물이다 해서 남당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우리 용천수를 크게 세 칸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짜 물에 대해서 소중한 그런 물 전략 정신이 과거에 굉장히 이제 강했어요. 그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은 물은 자기 쓴 만큼 저승이 가면 다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제주에서 물 전략 정신이 어느 만큼 강했는지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식수, 두 번째는 야채를 씻거나 이제 샤워를 할 때 물을 퍼서 그렇게 씁니다. 세 번째는 저쪽은 빨래를 하는 것이죠. 물이 샘솟는 지점을 중심으로 나눠진 물통. 바위 틈에서 흐르는 물이 맨 앞에 물통에 채워지고 그 물이 넘치면 나머지 물통으로 조금씩 흐릅니다. 그리고 물통마다 쓰임이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식수였던 남당물. 여기까지 왔으니 물맛 좀 봐야겠죠? 그냥 앞따라서 드신 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드시길래 저도 그냥 그렇게 한 모금 축였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고 맛보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생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 생태를 만날 수 있는 창고천 생태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우거진 수풀과 맑은 산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 여기에 그 소 이름은 양재소입니다. 양재소. 네, 물이 흐르면서 좀 넓게 이렇게 그 큰 웅덩이를 만든 것. 양재소의 의미는 부의 기원. 부의 기원. 여기에 물이 이제 이렇게 수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하루에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가물어도. 그러니까 일종의 저수지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류 쪽에 논농사를 지으면서 가물 때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저쪽으로 퍼주기도 했습니다. 그 진짜 우리가 평소에는 보리밥과 다른 이제 잡곡밥을 이제 먹을 수 있어도 제사 때는 꼭 쌀을 써야 됐기 때문에 쌀은 꼭 필수 구매품이죠. 그러니까 쌀을 생산한다는 것은 바로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키우는 소다. 그래서 양재소. 인공수로의 흔적이 남아있는 넓고 깊은 저류지 양재소. 메마른 땅에 갈증을 풀어주던 고마운 물입니다. 우렁찬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안덕계곡에 다다랐나 봅니다. 저쪽 보면 동굴 있죠. 예. 또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보면 동굴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물들이 어떤 게 나왔냐면 삼양동 유적 그때 시대를 같이 하는 거의 이제 그 이제 석기들이 이제 파편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증거가. 예. 왜 바로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이 주변에서 먹을 양식을 이제 취하고 여기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동굴에서. 힘차게 솟아나는 산물 위로는 선사시대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바위 그늘집입니다. 네, 여기에 용천수는 식수로 예전엔 사용했었는데 근간에 이제 요 성분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질산성 질소에 오염이 좀 돼 있더라. 그래서 질산성 질소를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면 성인은 좀 괜찮아요. 유아청색증이라고 애기들 이제 점이 푸릇푸릇하게 생겨나는 그런 이제 증상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 어쨌든 물맛은 먹어보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제주 섬의 생명수가 되어준 용천수. 시간이 흘러도 마르지 않고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용천수를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많이 느꼈잖아요.
네, 조금 더 영천수에 대한 좀 깊이 들어보자고 해서 온천수 연구가 제주국제대학교 고변웅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창고천의 발원지는 어디냐면은 1100도로 그 휴게소 있죠. 거기에 그 숨은 물댕디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삼형적 오름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약 26km를 그 흘러서 오는 그런 물인데 하선 앞바다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그런 물입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물은 뭐 많이 알잖아요. 만물이 근원이다. 물이 있어야 생태계가 있는 거죠. 이 지구라고 하는 땅 속에도 지하수라고 하는 피가 흐릅니다. 다행히도 이 제주도라는 섬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물이라고 하는 지하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애석하게도 제주도는 그 표토층이 굉장히 얕아요. 땅 깊이가 한 1m 내외이기 때문에 바로 1m 내외에 지금 바로 안반이 보이잖아요. 이 안반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때문에 지하수를 끄집어 쓸 수가 없어요. 지하수가 보통 제주도 지하수가 해안가에서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느냐면은 50m에서 100m. 중산가는 300m 깊이로 이상의 깊이로 가야만이 지하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천에 있는 이런 물 아니면은 용출되는 우리가 제주말로 산물이라고 하는 용출수를 용천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땅에 스며든 물은 다시 바위 틈으로 땅 위로 솟아나는데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에 있느냐? 물이 기원입니다. 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서 떨어진 게 땅으로 들어가서 그게 우리가 지하수라고 얘기하고 그걸 쓰고 있고요. 또 하천하고 만나는 거죠. 제주도는 다우지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동네인데도 물이 귀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땅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또 하천에 물이 흐르면은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건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흘러가는 물의 일부는 그 땅 속으로 침투돼버리는 그러한 독특한 지형과 지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옛날부터 물이 귀한 섬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물은 생명수, 생명의 물, 나를 지켜주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땅 속에 거대한 강이 있다. 그게 지하수입니다. 그럼 제주도에는 없을까? 있습니다. 월정 용천동굴 아시죠? 월정에 보면은 검은 오름 용천군의 용천동굴이 있는데요. 그 용천동굴을 조사하려면은요, 꽃들을 띄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하수인데, 꽃들을 띄운다고 하는 거는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강이 흐르는데요. 제주도인 경우에 하천은 어디에 발달되어 있느냐면, 동과 서해는 하천이 없습니다. 남과 북에 있습니다. 동과 서해는 뭐가 있느냐? 대전과 성산으로 줄을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오름밖에 없습니다. 오름은 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고, 물을 침투시켜서 하부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 군락의 용천동굴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용천은요, 이렇게 나오는 용천수는 동서에는 거의 없습니다. 해안가에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몇 개 안 되고요. 수질이 안 좋습니다. 남북에만 있어요. 남북에 제주시 동지역에서부터 한림. 서귀포는요. 남원에서부터 여기 안덕까지. 종달리에서부터 태흥리까지는 용천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어도 바닷물과 섞어서 거의 마시지 못하는 용천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주로 뭘 했느냐,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청수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물을 받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주도 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촌이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설촌이 역사. 그 설촌이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주도는 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천 신촌이죠. 원래 신촌은요, 일주도로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신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찾아서 내려온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중상간에서는 뭘 썼느냐? 물이 없으니까 못을 팠습니다. 대표적으로 못을 판 마을이 있어요. 제주시에서 오라동의 연미 마을입니다. 연미가 뭐냐면 연못 연자에 제비꼬리 밑자입니다. 지형이 제비꼬리 같이 생긴 연못이 많은 마을.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라동의 오라 1동은 바로 앞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내려가기가 편합니다. 근데 오라 2동의 연미는요, 하천 가려고 하면 한참 걸어서 가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변 곳곳에다가 연못을 팠습니다. 지금은 연미 마을에 가면은 연못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연못, 그 마을의 역사인데 전부 메꿔서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도. 하여튼 그렇게 물과 관련된 마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 그 우열을 가릴 때도 뭐가 중심이 됐느냐, 물입니다. 일강정. 물이 있으니까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쌀이 나오는 지역이 일강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내, 그게 지금 우리가 갈 화순이죠. 그게 이 창고천 때문에 이번내라고 하는 일종의 부자 동네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논농사를 짓기 위해선 무엇보다 물이 절실했습니다. 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말로는 이제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물, 산에서 내린, 한라산에서 내린 물에서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 말은 샘이, 돈물, 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물의 명칭이 이 지형, 모양, 위치, 내력에 따라서 지명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남당물이라고 했잖아요. 남당물은 왜 남당물이냐? 이영상 목사가 당오백, 절오백을 없앨 때 이 당을 피신시켰어요. 남쪽으로 피신시켰다고 해서 그래서 남당물입니다. 지금 당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피신한 당, 그 신앙인들이 그 당을 몰래, 이영상 목사 몰래 옮겨온 당입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남당물이라고 하는 이런 이 제주도 물에는 이런 그 당문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 1만 8천 신이 살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 제주의 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섬의 물은 신앙과 삶 이런 것들이 결부됐기 때문에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셔서 아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생명수가 아니라 이 속에는 역사와 문화와 생명이 공유하고 공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러벅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문화입니다. 물러벅 문화는. 왜 그 고난이 문화냐면 아무리 가까워도 오리 정도의 거리에 물을 질러 왔답니다. 1리가 400m니까 오리니까 한 2km 떨어진 데서 그게 가장 가까운 물입니다. 그만큼 그 물 뜨고 오는 게 안악내들이 일인데 그만큼 고달팠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무거운 허벅을 졌던 제주 여성들. 하루의 시작과 끝은 물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여성들의 고난이 어디에 있느냐, 전부 물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도구들이라든지. 그게 뭐냐, 물허벅, 물구덕, 물팡, 물맞게, 작박. 이런 것들이 전부 물과 관련된 유물이죠. 일상 도구잖아요. 전부 여자들이 사용했던, 대부분 여자들이 사용했던 일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를 우리가 지금 찾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있어도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안 둔 만큼 제주도의 곳곳에서 솟아나는 용천수가 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뭐 여러 조사한 사람들의 그 숫자는 개의치 마시고요. 한 천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한 400개가 없어졌고요. 그 400개는 왜 없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그물을 썼는데 이젠 쓰지 못하다, 안 쓰다 보니까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소멸되거나 개발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일종의 도시화죠. 도시화에 의해 가지고 소멸돼. 근데 이제 이 용천수가 계속 놔두면은요, 언젠가는 전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일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용천수 빼놓고는 없어지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게 우리 역사고, 우리 문화고, 우리 유적인데, 그 유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얻어온 게 아니었다. 그만큼 우리가 물을 지키려는 노력, 또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그런 고뇌에서부터 제주라는 섬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 와서 가만 보니까 우리 제주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과 물코는 안 막나. 물길과 물구멍은 막지 않는다. 막으면 막는다.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린 잘 막죠. 예? 그냥 없애버려요. 필요 없으면은 쓰다가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천 개수한다고 해가지고 막 파헤쳐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제주 선민들이 이런 속담을 만든 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교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우리 선민들이 물을 사랑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그 용천 답사를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창고천 하류에 위치한 안덕면 화순리인데요. 화순마을의 시작점은 역시나 용천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방금 도착해서 보고 계신 물은 곶물입니다. 곶물. 옛날 어른들이 그 구전에 의하면 여기는 곶자월 물이다. 그래서 곶띠물, 그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곶물이다. 곶자왈 가운데서 솟아난 샘 곶물. 세 개의 물통을 가지고 있던 산물은 새로 개조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샘골답게 화순리에는 여러 산물들이 있습니다. 억물, 어은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게 큰 바위 밑에 엉. 예. 엉 아래서 난데 억물.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동네 이름이 엉은동입니다. 엉은동. 예. 이 물 때문에 붙여진 동네 이름이죠.
용천수가 이쪽은 이제 풍부해요.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도 여기 세워져 있는 게 화력발전소의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질 좋은 물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입지 요건이 이제 좋다고 해서 이제 화력발전소가 여기 왔다 그러고. 그래서 이쪽에는 그 용천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추락이 형성돼서 이렇게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또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이쪽에 그 고인돌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예. 고인돌 유적지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이 여기에 용천수 주변에 일찍부터 이제 여기에 정착하고 살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나는 용천수를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앞 건물까지 다 논입니다. 예. 논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식수로 사용했던 물통과 빨래를 했던 물통, 그리고 담을 쌓아 만든 목욕탕까지. 억물은 그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원해요? 네. 얼만큼 시원해요? 냄새 같아요. 옛날엔 여기서 목욕을 많이 했다는데 여기서 목욕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그 더위가 싹 사라지겠죠? 그 더웠던 기가. 여기서 그러면 좀 담가다 가면 또 추워서 또 나왔다가 또 더워 가면 또 들어갔다가 그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시원한 물이 찰랑거립니다. 그 모습이 신기한지 이대로 발길을 돌리긴 아쉬워 보이네요. 자,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은 하강물입니다. 예. 그 자리에 보면 하강수 그렇게도 나왔습니다. 하강. 이 이물이 용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물이 용출량도 많기도 하고 물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지금 이 앞에 보면 남녀 이렇게 네. 예. 저희 가서 아, 진짜 들어가면 진짜 5분 10분 뭐 10분 못 갑니다. 얼마 전 내린 비 때문일까요? 도로 틈으로 물이 넘쳐 흐릅니다. 사실 그 큰 비가 왔을 때, 예, 큰 비가 강수량이 많았을 때 지표에서 지하로 들어가다가 지표용 저 구명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쪽 저 서쪽들에도 있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이라고 불리는 하강물은 현재 화순 담수풀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용천수. 물놀이 하기에도 제격이지만 잘 익은 수박을 담그기에도 딱이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원한 용천수를 느껴봅니다. 용천수의 기가 수박 안에 탁 예, 들어간 걸 우리가 그냥 착 먹으니까 오장이 산도록 할 정도로 시원한 거 아닐까. 예. 자, 오늘 마지막 기행지 여기는 농남물입니다. 농남물. 농남하면 농나무를 일컫습니다. 예, 농나무. 농나무 아시죠? 네. 예. 그 농남물. 그것도 여기는 이제 예전에 이쪽이 바닷가로 이제 이어지면서 큰 비가 오거나 하면 이쪽에 자갈이 쌓인다고 해서 자갈물이라고도 불렀다고 그런다. 예전에 군대가 이쪽에 이제 그 훈련소가 있으면서 시멘트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멘트를 공사했다고 해서 새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남물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새물이라는 이름은 물이 그렇다고 시멘트를 발랐다고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물은 그대로인데 단 옆에만 정리했다라는 의미는 아마 지명에서는 그렇게 사회에서는 쓰여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늘 농남물로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시원하기로는 하강물이 더 시원합니다. 여기 수온보다 실제. 근데 수질로 봐서는 이 물이 제일 깨끗한 물로 나왔어요.
제주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준 산물. 하지만 용천수는 점점 잊혀져가고 더럽혀져가고 또 사라져갑니다. 조선 정조 때 유한준이라는 분이 그 학자가 그런 부분 문장가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예전과 다르더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았던 것들 아니면 살아가면서 보는 것들에 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제주도 사람으로서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면 확 가치가 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이던 것이 어느 날 다이아몬드 예, 그물 잎은 보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 가치들을 느끼면서 제주에 이게 더불어 이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예, 그렇게 전달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이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김정이란 분이 제주도에 유배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봤더니요, 제주 사람들은 등에다가 뭐 지고 말이야 멀리 가서 물 떠고 그런다고. 그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제주민을 깨우치겠다. 물은 이렇게 없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판서정이라고는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어디서 파느냐 하면 산지청 가에 팝니다. 왜 산지청 가에 팠을까요? 물이 많은 데잖아요. 산지천에서 떨어지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걸 이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산지천 가에 파야 물이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팠지만은 그 물은 빨리 고갈됩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질 않은 거예요. 파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방 말라버리니까. 육지에서는요, 우물 파면은요, 5m에서 10m만 내려가면은 물이 나와요. 그걸 얕은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바닷가 쪽에서 우물을 파도 아무리 못 파도 20m에서 30m까지 그 정도는 파야 돼. 최소한 20m는 파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m라고 하는 게 그렇게 파기 좋은 게 아니고 흙만 쌓였으면 팔 수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1, 2m 내려가면은 그 다음 안반지 되기 때문에 안반을 깨질 못해요. 과거에 우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주도 땅은 빗물이 잘 스며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화산토하고 그 다음에 스콜리아 층이라고 하는 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은 전부 스콜리아 층입니다. 송이층. 그 다음에 수평수층으로 깨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를 보면은 파쇄대라는 게 형성되어 있죠. 비가 오면은 아까 구멍물이 나오잖아요. 그 깨져 있기 때문에 그 파쇄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들어가지 못하고 더러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밑에 더 강한 암이 있거나 다른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가가지고. 그걸 우리가 구멍물이라고 하는데 구멍물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 근방에 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 있을까 하면 저기 있어. 저 비만 오면 나오는 데 있어. 그건 지하수가 아니고 그걸 지표하수. 강우 성분과 같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은 빨리 말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숨골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비와도 절대 홍수가 안 일어난다. 그런 층은 보면 클링컷 층이라고 합니다. 물이 잘 빠져 들어오게 돼 있고 일종의 함몰 형태, 함몰형 그런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지형이 곳곳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1970년 이후에 와서 지하수가 풍부한 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주수자원도 지하수고 비상수자원도 지하수고 육지는 주수자원은 하천이고 비상수자원은 지하수거든요. 우린 다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비상수자원은 그러면은 지표수를 좀 쓰자. 지표수 가둬서 빗물 가둬서 그런 노력을 해야 지하수가 지켜질 거 아니냐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지하수의 연령 아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지금부터 20년 전에 빗물을 뽑아 먹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거는 50년까지 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오염되면은 20년 동안은 모른다는 거죠.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는 함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하수를 분발할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양귀비가 새수업물을 먹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귀비는 어느 때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새수업물을 먹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수하고는 버렸으니까 그게 땅속에 들어가거나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하다가 다시 비로 떨어져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오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지하수는 오래 쓴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은 100%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시켜봐도 무진장한 돈을 들여서 복구시켜봐야 70% 복구시키면 잘한 거예요. 그 이상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합니다. 저건 먹는 물. 이거는 음식물 씻는 물. 여기는 빨래하거나 이 밑에서 목욕하고 맨 밑에 흘러가는 건 우마들이 먹는 물. 이럽니다. 위계가 있어요. 어떤 위계가 있느냐. 아까도 말했죠. 먹는 물, 음식 씻는 거, 빨래하는 물. 계급장이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 사용 위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 사용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이 물은 이렇게 써라. 그 동네에서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에 맞지 않게 쓰면은 벌을 받습니다. 신말 때는 마을에서 야, 너 몇 번을 얘기하다 안 되니까 넌 제발 마을에서 나가라 해서 퇴촌시켜버립니다. 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 사용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사회 위기의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물을 썼다 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70년대 이전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물러벅에다가 이거 질러갔죠. 왜 물러벅에 지고 갔을까요? 이 문이죠. 귀향 온 양반들이 이상하게 본 겁니다. 육지에서는 물동이라고 해서 머리에 쥐고 아장아장아장 하면서 걸어갔는데 제주도 여자들은 짊어지고 씩씩하게 겁니다. 예? 씩씩하게 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본 겁니다. 그거는 지형적 차이 때문입니다. 육지는 이 길바닥에 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동이 줘도 바닥을 안 봐도 이렇게 앞만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앞만 보고 갑옷에 물동이 지고 다 깨먹습니다. 돌에 걸려서. 그러니까 구덕에 지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옆집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은요. 우리가 부조한다고 하죠. 부조한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물부조를 했습니다. 허벅에 물을 길러다가 몇 번을 갔다가 물 길러다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이해를 해요. 왜? 그만큼 옛날에는 물 길러오는 게 중노동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돈으로 준 것보다는 물 길러준 게 더 고마운 겁니다. 그렇게 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제주물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주물의 가치. 물의 마음이 있다고 하죠. 수심. 그 다음에 돌의 마음. 물과 돌은 항상 만나잖아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암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심, 땅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의 물은 당신화, 제3문화, 막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1만 8천 신이 살고 있는 신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이 있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려고는 삶이 있다. 그 삶 쪽에는 역사와 문화, 생태 이런 것들이 간직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물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삶의 이야기가 있다.
이 용천스타는요 동네의 언론입니다. 동네의 TV이고 신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소문이 나가고 모든 경조사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아이고 누구 죽어서라 아이고 누구는 어떻게 돼서 누구는 굉장히 잘 됐죠.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그런 삶의 얘기가 바로 용천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오감을 사용하라고 했죠. 제주말로 조로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끼라는 거 조로록하게. 조로록하게. 그런 말 있죠. 느낌, 느낌이죠. 그다음에 산도록. 시원하다는 거죠. 예. 만지면 산도록 한다는 게 만지라 이거죠. 만지면. 만지면 산도록 하라. 그러면 마시면 차갑잖아요. 오도록에 추웁니다. 그러니까 제주물에는 반드시 조로록, 산도록, 오도록이 있는 청심, 청수다 이거죠. 그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물이 특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와서 탐방만 하는 게 아니고 날로 이거 없어진다. 오늘도 해설 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는 없어지고 뭐요. 그런 얘기만 들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거 없어지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은 실제 행동으로 하는 보존과 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기념물로 지정돼야 된다. 올해 혹시 항파들에 가면 구시물 있잖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런 거는 유적입니다. 사적입니다. 그런 걸 지방기념물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돼 있어요. 한참 관심 있을 때는 보존이 되지만 관심이 없으면 내버리면 황무지가 돼서 언젠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기존물로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겠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하수험은 공학적 관점에서 먹으면 안전헌물이냐 무슨 헌물이냐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공학 플러스 인문사회 과학이 필요하다. 인문적 관점, 융합적 관점에서 이물에 대한 역사와 문화 찾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만 할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걸 남겨야 되고 후대까지 쓰지도 않은 이 물을 왜 후대까지 남겨야 되느냐는 그 당위성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물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로 등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섬이라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같은 이런 섬에서 바닷가를 돌아가면서 천 개 이상의 용천수가 나타나는 섬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돌문화도 필요하고 해녀문화도 필요하지만은 제주도를 지킨 생명수라고 하는 물의 문화 이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길이 남겨놔야 되겠다. 섬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인도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하수를 그 옛날에 지하수를 팔 수 없었지만은 그 지질적 특성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용천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도가 된 거 아닙니까? 물과 섬과 우리의 삶은 하나지 너 따로 곧바르듯이 너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걸 지키는 게 우리들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 얘기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용천수 어릴 때 많이 보고 듣고 했었는데 오늘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라서 앞으로 많이 이거 보호하고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주 사람이지만은 제주에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주가 옛날부터 물이 귀했던 곳인데 화순에 와서 보니까 길거리 마디마디에 다 물이 흐르고 있고 참 물이 지금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그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저류 시설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보존해야 되는 우리 진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좀 일률적으로 형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보존이 잘 안 돼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게 많고 물론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다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남아있는 용천수는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주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용천수 기행 어땠습니까? 맞죠? 아 진짜 저는 물을 그동안 많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와 물의 역사가 이렇게 깊구나.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서울에 가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네. 아, 그러면은 제주도의 생명수 영천수를 위해서 한번 파이팅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주의 생명수 영천수를 지킵시다.